컨에서 VC 관점의 생태계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의사 출신 1호 심사역 IMM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 이사님이십니다. 자, 임상 의사의 경험까지 갖고 계신 버티컬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프로페셔널은 VC 업계에도 정말 드물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자,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바이오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자,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은 바로 앉아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여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다 되고 나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봤더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바이오 쪽에 이제 전문으로 투자를 하시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500명의 리스트에 정말 거의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벤처 생태계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저도 임정우 센터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벤처 생태계 전체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 나면 바이오와 이제 일반적인 벤처 생태계가 좀 약간 거리가 좀 좁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실은 테헤란로와 여의도의 거리만큼이나 뭔데 제가 오늘 많은 얘기들이 테헤란로와 여의도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분이나 지나간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VC업계의 현안이라고 해서 제가 현안을 이제 저렇게 문과가 아니어서 현안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지? 하고 봤더니 거론은 되게 오래되고 있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현안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벤처 캐피털의 현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임정우 센터장님이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유니콘도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벤처 캐피털 업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우리나라 유니콘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되고 있는 투자 리스트를 보시면은 투자자 리스트를 보시면은 실은 한국의 벤처 캐피털보다는 해외의 벤처 캐피털 내지는 프라이빗 에쿼티가 돈이 더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규모 펀딩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벤처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벤처 캐피털에 들어오는 돈들도 많아지고 벤처 캐피털 하나의 펀드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투자가 전체 섹터에 다양하게 퍼지는 게 아니고 한 영역 내지는 일부의 영역에 일부의 스테이지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앞전에 이제 모태 펀드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패널 토론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테헤란에 이제 저도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저는 집이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오다 가다 심심하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들,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 자산운용사에 있는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스타트업 너무 거품이다. 도대체 매출은 좀 나고 있는데 다 적자가 나고 있고 저런 회사에 저런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과연 맞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금융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예대마진으로 뭔가 이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벤처 캐피털이 하는 것처럼 어떤 회사의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해서 인내를 가지고 길게 가져가겠다. 그래서 회사의 혁신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금융 쪽에서는 혁신 성장, 인내 자본, 기술 금융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금융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벤처 캐피털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왜 자기네들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헤란에 대해서 내지는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이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의 이력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쪽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되게 낯이 익어요. 왜냐면은 저는 2016년도에 제가 VC에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이오 거품이다. 바이오가 말도 안 된다. 적자에 매출은 제로인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하는데 5천억 1조짜리 회사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에 돈이 계속 몰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모 창투사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면서 관광펀드를 운용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투자 수익을 낸 거는 바이오였고
다 모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관 LP 뭐 모임 보고를 할 때도 그 투자했던 관광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바이오로 했던 것들이 수익률이 얼마가 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 회수가 되는 곳이 바이오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꾸 그런 프리 IPO에 바이오에 자꾸 투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상장이 바이오만 되는 게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이오가 상장이 되는 것만 보이는데 실은 바이오가 상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나온 게 1999년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에는 매출이 얼마 이상 뭐 ROE가 얼마 이상이 되는 회사만 상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쯤부터 해서 그런 게 없어도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두 개 정도의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있던 2015년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이 늘어나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 늘어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옅은 녹색은 다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왜 바이오만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이 되는지를 제가 봤더니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뭐 바이오를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기술평가 시행을 이거 기술평가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2005년도에 한번 바이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 경상이익 뭐 ROE 요건을 면제를 해주고 났더니 그래도 상장이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2015년도에 기술평가 기관에 기관이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이스 DMB라든지 뭐 이크레더블이라든지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 2015년도 이후에 보건산업진흥원, 생명공학 연구원, 애트리 같은 전문 기관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격한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성 특례상 아까 그러니까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는 게 결국은 활성화될 때까지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거래소에서 얘기하는 뭐 테슬라 상장이라든지 뭐 성장성 뭐 특례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상장을 시켜줘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면 계속 스타트업에 계시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이해관계자라는 생각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결국엔 가가지고서 아 니네가 생각하기에 매출이 있고 수익이 나야지만 잘 되는 회사가 아니고 이런 우버나 리프트나 뭐 슬랙 같은 애들 나스닥에 잘 상장되지 않냐 테크 IPO가 잘 되는 것들은 보면은 너네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잘 가지고 이거가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계속 태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오며 가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여의도랑 아주 가까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의도라 하는 거는 증권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일반적인 시장에 계신 분들 실은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이랑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다가 내가 왜 투자를 하고 얘네들이 성장을 해야 되지?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되게 좋다고 광고를 자꾸 때리고 하는데 걔네들이 나의 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네들이 1조짜리 회사더라고 하면 도대체 왜 저게 1조짜리 회사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를 우리가 계속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 VC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엑싯 얘기가 나왔었는데 IPO가 너무 기형적으로 많고 M&A가 적은 것 내지는 세컨더리로 마켓으로 회소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M&A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CBC가 투자를 하고 이 회사가 인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세법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저것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돼 있는지 결국은 대기업이 얘기해서는 자기네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벤처캐피털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결과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VC가 내지는 대기업이 이것들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런저런 규제들에 대해서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이해관계인이 명확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벤처 캐피털이 실은 아주 얼리 스테이지의 엑셀러레이터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뒤에 보면은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지배 구조 개선 펀드라든지 그런 것까지 뒷단으로도 다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전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용어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랑 뭐 좀 최근에 뭐
고민을 해서 만든 단어가 스마트 캐피털이라는 단어를 만들긴 했는데 뭐 이게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벤처 캐피털이라는 이 업이 많은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네가 바이오를 한다는 앤데 도대체 그럼 어떤 바이오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라는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3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랩을 했는데 잘 듣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의료가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의료는 명의였어요. 옛날에 갑상선 수술을 목에다가 D자로 넣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가운데 계시는 박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목에다 일자로 넣는 수술을 개발하셨어요. 저 교수님밖에 수술을 못했습니다. 왜냐? 동영상 기술도 없고 동영상을 스트림하는 기술도 없으니까 교수님 뒤에서 쳐다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면서 미국에 있는 의사들,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다 와서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명의라는 개념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근데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현대의 의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반짝해서 A라는 약 주고 B라는 약을 주고 봤더니 A라는 약이 B라는 약보다 좋다더라. 그러면 A라는 약을 씁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근거 중심 의학인데 여러분들이 맥주를 드시거나 소주를 드시거나 양주를 드시거나 각각 좋아하는 주량이 다 다를 거고 심지어 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약이라고 허가를 받았는데 나한테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 맞춤형 의료가 왜 가능한 거냐라고 하면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한 거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실은 유전자 검사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13년의 시간에 전 세계에서 셀렉션 한 6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그게 3조 원이란 돈이 들었습니다. 그게 부시 대통령 때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24시간이 안 걸리고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만 원이면 돼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여러분들 ICT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도체 칩 가격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애니악에서 아이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전엔 다 종이 차트에 필름 꽂아서 붙였는데 그게 전자 의무 기록과 팩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만능 신인 뭐 인공지능이라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분명히 의사의 느낌으로 얘는 이 약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쟤는 이 약을 먹으면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봤더니 얘는 이야기 좋고 쟤는 이야기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래의 헬스케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헬스라고 하는 영역은 되게 다양하고 되게 넓거든요. 근데 그냥 저의 입장에서의 헬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병을 처음에 진단을 하고 병을 잘 치료를 해주는 게 있을 거고 병이 안 걸리게 예방을 하는 게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여러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갖다 붙어오면서 새로운 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전체로 판단을 하는 게 있을 거고 내지는 AI를 가지고 뭐 조기 진단하는 게 있을 거고 사람에 맞춤형 약이 있을 거고 내지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요즘 핫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 뭐 맞춤형 약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은 내가 좀 알 것 같고 여기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많은 두 박스에다가 투자를 하셨던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너무나도 많은 게 헬스케어예요. 내가 이 앱을 쓰고 싶어라고 해서 돈을 쓰면 되는 게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고 같은 게임인데 이거 만일에 눔이라는 다이어트 앱이 당뇨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눔을 다운을 받아서 쓰겠다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눔 다운받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돈을 안 주거든요. 그게 이해관계인이 많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스타트업이 이거를 답을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답이 없는데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타나는 스타트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아 이거 잘 팔릴 겁니다라고 나타나는 회사는 다 여러분들 쟤네는 진짜 잘 하는 애들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지불 제도가 의사의 의료 행위에만 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하는 AI의 조기 진단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사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파켓에 있는 머니를 꺼내가지고서 스타트업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구의 파켓에 있는 머니를 꺼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트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실은 잘 없고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결국엔 돌아다니면서 복지부에 가서 이거 돈 받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얘네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들들 볶아대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샌드박스 얘기 좀 이따가 패널 때 얘기할 건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실은 지금 이미 보시면 2017년도, 2016년도에 폐암이 진단된 환자가 여기 보면 핫스팟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독을 한 환자였는데 여기에 이미 있어요. 2014년도, 3년도 다 이 사람 매년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고 한 기관에서 건강검진했던 사람인데 실은 의사가 201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미싱한 리전인데 이 사람은 이미 2013년도에 폐암을 진단받을 수 있었던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놓치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벤처 캐피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계속 테헤란노와 여의도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푸는 자금이 너무 많고 많은데 물이 순환되지 않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물이 순환이 되려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들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를 서로 좁혀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든 가서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저는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이미 와 있는 미래가 저희의 테이블 위나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의 회사 안에만 있는 미래가 모든 사람한테 이분이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에는 결국에는 사람의 돈이 필요하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벤처 캐피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저희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